내일장 시초가에 어떤 종목 공략해 보면 좋을지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민수 대표님의 종목 리뷰 먼저 들어볼까요? 아, 리뷰요? 네, 네, 리뷰요.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DIC라는 종목이 있는데 네. 자동차 부품 쪽이죠. 전장화 쪽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차 목표가는 터치를 했는데 좀 더 쓸 걸 그랬습니다. 더 강하네요. 네. 그래서 아마 단기 매물 좀 더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상승권력은 이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또 2분기 실적 그럼들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바로 오늘 종목으로 갈까요? 네네, 네, 갑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계양정규입니다. 또 이 회사 같은 경우 저희가 잘 알기로는 이제 드릴과 관련된 공구 쪽이죠. 네, 그런 쪽에서 유선 드릴 쪽은 국내 마켓쉐어 1위인데 무선 쪽은 약간 좀 딸리는 것 같은데 좀 변화는 필요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모터 쪽에 전장 부품 쪽에 강점이 있습니다. 전장 시트라든가 브레이크 모터 쪽에서 매출의 한 거의 65% 이상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장 모터 관련된 쪽에서 중국 시장에서 진출을 한 2017년도부터 했는데 아마 이 부분에서 성과가 이제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나오게 되면은 실적의 플러스 알파가 더 크게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1분기 실적 생각보다 양호했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이 회사를 볼 때 수익성이 좀 매출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라고 바라봤었는데 이 수익성 부진을 탈피하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의 재평가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PBR 0.75배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비싸지 않고요. 나올 수 있는 전장 부품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레벨업을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최근 들어서 살짝 올라온 만큼 네. 아마 매수가는 한 5,000원대 밑에서 단기 눌림목들 계속 잡아가는 전략은 바람직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한 6,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4,6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 쪽을 좀 좋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들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섹터 내에서 좀 순환매를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며칠 또 자동차 쪽은 좀 묵직하게 움직이긴 한다고 하더라도 네. 여전히 어떤 전장화와 이어지면서 나올 수 있는 부품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들은 계속 기대요인들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 실적 확인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레벨업은 계속 들어올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판매 호조 소식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또 어제 뉴스가 나왔는데 현대차와 기아가 월간 판매 기준으로 미국에서 처음으로 포드의 판매량을 제쳤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점차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제시해드린 내일장 간판주 계양정기 같은 경우에는 전장 부품 쪽에서 매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앞으로 좀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합니다. 목표가 6,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 리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리뷰할 종목은 참 좋은 여행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일단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뭐 10% 이상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 날짜를 좀 보게 되면 6월 3일부터 좀 기간 조정 양상이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21선과 이격 조정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계속해서 홀딩을 좀 하시고요. 홀딩하시고 난 다음에 최대한 21선과 이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방향성을 보고 일단 좀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홀딩하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에 또 전략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은 다시 또 제 전략 수립하는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21선까지 밀릴 수도 있을까요? 21선과 밀린다기보다는 일단은 네. 만나는 기간 조정이 지속이 되게 되면서 네. 21선과 만나는 시점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홀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한 5거래일 동안에는 계속해서 좀 은봉이랑 밑꼬리가 네. 달리고 있는데 좀 기간 조정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바로 내일장 간판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헬릭스미스 바이오를 선택을 했는데 요즘 이 종목이 그냥 꽂혀버려가지고 계속 시장 틈만 나면 이 종목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일단 뭐 이 헬릭스미스를 얘기할 때는 항상 그 리보세라닙의 그 HLB와 그리고 신라젠 팩사백과 동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2017년, 2018년, 2019년을 보게 되면 이 세 종목이 임상을 진행하게 되면서 상당히 선풍적인 어떤 주가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팩사백은 거래 정지가 됐고 HLB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헬릭스미스도 정신을 못 차렸지만 최근에 다시 임상 3상 다시 2B라는지 EA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어쨌든 반등 시도를 하고 있고 조금은 이제 바닥에서 탈출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 두 종목과는 좀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이 종목을 말씀드리면
올리면서 삼성제약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삼성제약 같은 경우도 임상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3월, 4월 달에 안정성인지 유효성 확보가 되고 그러면 신약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실제로 6월 달 신약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임상 3상 같은 경우에는 뭐 3상 2B상, 뭐 A상, B상 진행을 하게 되면서 안정성이라든지 유효성에 대한 테스트를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인 어떤 호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임상 3-2B상 같은 경우도 지금 그 효율적으로 지금 상당히 안정적으로 좋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를 조금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업들은 솔직히 기대감에 매수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네. 한번 다시 재기 측면에서 긍정적인 점수를 주게 되면서 헬릭스미스를 오늘 추천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8일 날 20%까지 급등하고 난 이후에 이제 5일선과 이격 조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내일이나 모레 쪽까지 아마 이격 조정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방향성이 좀 설정이 될 것 같은데 아마 계단식 상승이 저는 개인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이오 분위기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38,500원 이하에서 매수가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4,000원, 손절가는 3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또 제약바이오주들이 네. 이제 드디어 코로나 이슈를 좀 떼고 좀 다른 원래 본래의 네. 모멘텀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네. 것 같은데 또 제약바이오주도 오늘 좀 좋았잖아요. 앞으로 좀 투자 심리가 네. 좀 개선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무래도 국내 코로나 백신 쪽으로 그 3분기 때 강력하게 좀 추진이 될 것이란 그런 부분이 1차 모멘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국내 코로나, 자체 코로나 백신을 생산을 하고 네. 거기에 이어서 또 이제 새롭게 과거 진행했었던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또 부각이 되게 되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수납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올라갈 타이밍이 좀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최근에 우주항공 테마가 연초에 강세를 보였다가 상대를 조정 보이고 다시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네. 별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우주항공 테마처럼 수납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타이밍이 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뭐 굳이 핑계를 대자면은 서두에 말씀드린 코로나 백신 3분기부터 임상 3상 진행 이런 부분 좀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뭐 다시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한번 이 기회를 살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도 좀 해봤습니다. 네,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네네. 이제는 좀 바닥을 다지고 상승 추세로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주셨고요. 계단식 상승을 전망해 주셨으니까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두 분의 투자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